それでは特別賛美が少し用意されていますし、また引き続き和歌詞もですねいただくことにしています。そして私のですね時間を持ってその後続いて、皆様からのですねいろんなご質問また受けることといたします。지금특별한찬양을하시겠습니다우리영원한선생님찬양하신후에같이오신우리아내께서김현가집사님께서잠깐간증하고두분이찬양하시겠습니다그다음에이목사님강의하시고그다음에저희가질의응답하는시간을계속해서갖도록하겠습니다사이와이
찬양하게 그 함께 찬양하기 전에 간증하려고 합니다. 短くですね、共に賛美を捧げする前に証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여러분들 저희들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그렇죠. とっても 仲良く 見えるでしょ? 사실은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私たちはですね、共に生活しながら、共に傷つけ合ってまいりました。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정도 前からですね、実は別居生活をしていました。 근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先、神様の招きを受けていただいて、このセブンス・デイ・アドベンチスト教会に信徒になりました。 근데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 아빠를 부르시는 거예요. そして神様はですね、娘を通してまた夫を招い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근데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先生、私はですね、そのことを拒む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근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最初はですね、とても大変な思いでもありました。 왜냐하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이녀석들도この顔見ることすら大変だったんですよね。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뭐同じで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근데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そこで私はまずですね、自分自身を神様の前に完全に置きました。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ですね、神様の身振りがあったことは確かなものでした。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차례 자아를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この場所に至るまでですね、何度も自分を神様の前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 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私自身の力では到底無理なことでした。 근데 저의 생각이나 감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부탁을 드렸어요. 私はそこで自分の感情、思い、それを全て主の前に置いてですね、神様に切に求めました。 저희 부부가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私たち夫婦がもう一度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が神様の御旨であるなら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神様がその心を私にください。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를 드렸어요. 何度もですね、そのように祈りを捧げいたしました。 근데 정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神様がくださったんですね。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そして、憐れむ思いもくださいましたし、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相手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心もくださいました。 저 자신의 이기심도 보여주시고, そして私自身の利己的なところも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し、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そのようなプロセスを経てここまで参りました。 저희 남편과 이 세천자 세미나를 두 번 함께 참석을 했었어요. 네, 산대초 세미나와ですね, 오토토 2도 참가를 이たしました.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そして今回が3回目になります。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네, 今回ですね, 神様が今までない特別な 何か導きを与えてくださると、そう信じてまいりました。 역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셨습니다. そして神様はそれを成し遂げてくださいました。 이곳에 와서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ここに来てですね、夫と私は神様によって固く結ばれた仲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면은 네, 마이 아사데스네 감성은 인도리오 사회되어있는것처럼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서 이모델로서 각오를 미세드려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어로서의 각심을 아타이드려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모델 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神様に心から賛美と感謝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아멘. 저희 남편이 이번에 와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今回ですね夫は今回このここに参加してですね神様の御旨に従っていきますと決心をしてくれました。 거기에는 채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과この菜食も含まれています。 네, 제 남편에게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조금씩 어떤 데서는 한번 마이크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찬미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미밖에 없을 분이 남대면서. 예, 진짜 저는 크게 계획이 없이 여기 왔는데. 뭐 진짜 무슨 어떻게나 계획을 못 끼다 와게도 안 나세요. 와이프가 가자 했어 안 가는 건가 같았어. 예, 막 가나이가 이제 이기마쇼 뛰니까 아 이거 나이도 뭔가 이런 이발이도 또 못.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공개하는 기회가 되서 감사합니다. 용이시켜서 손에 대고 썼다 시간대 아따도 모이면서. 제가 60년 동안 개신교회 몸담고 있다가 작년에 SDA로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60년간です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입되어있었는데, 작년 このセブンス・デイ・アドベンチ教会でバプテスマを受けました。그리고여기와서말씀을분명히받고개신교에서알지못하던성경들그리고개념들을이해하면서많이놀랐습니다. 그리고이교회에来てですね、聖書を学び、今までは全く気づかなかった様々なことに触れてですね、本当にたくさん驚きを感じました。여기서저는마지막으로주님을만나야겠다그리고여기서진짜구원을받아야겠다는그런생각을했었는데그래서저는ここでですね、もう一度生きておられる神様に出会いたいと思いましたし救いを確信を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した。제가지난한년을만났어한30년간힘들게같이살면서갈등도많았고결국은이제별거까지하면서힘든과정이진행되면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뭐타이또앞에30년간ですね大変苦しめたでしょう苦しい時間もたくさん過ごしましたそれらのものを経て心の中にですねたくさんのことを感じていたんです그런부부관계에있어서도제가개인적으로할수있는모든인간적인방법을다해봤고この夫婦関係においてもですね、私なりに人間的な方法はやり尽くしたとは思っています。신앙생활을하면서 SDA에 와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평안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사위교회 SDA 교회에 来てもですね、努力は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率直に心の中に平安で満たされ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많은지식과많은노력이있었지만그것이제가예수님을만나기전에는아무의미가없다는것을이번에알았습니다努力もしましたし、職務、知識もそれに対する、知識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実はそれが全てが私がイエス様に出会う前にはですね、特別な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우리최원장님께서今から지금부터난만에저도마음속에좀움직였고아이게마지막기회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今回ですね、チェ先生がよくおっしゃってた今からですね、ここからまだもう一度始めるということが、きっと私にとっては最後のチャンスな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した。그래서여러가지생각이많았어요。그러니까세상적으로아이걸결심을하면은뭔가걸리고이게걸리고저것도안돼맞을텐데이런생각을하다보니까60년동안살았던것같아요。実は決心をするにあたり
これもあれも、まあ、いろんな複雑な思いが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思いをしながら考えてみたら、私は過去60年間そのような思いばっかりで生きてきたんだなと思いました。성경말씀에먼저그의나라와그의의를구하면나머지는모두주님께서주신다고하셨습니다성경의言葉を見ますとですね、まず神の国と神の義を求めなさいと、そうすればそれらの必要なものはすべて備えてくださるとあります。그래서주님께저를맡기고주님저를책임주십시오제안에주님께서들어와주십시오이렇게고백을했습니다주님은감성을많이ですね감성은すべて감성을많이놓きます。私はあなたに差し上げますので、どうぞ責任を取ってください。あの妻との関係も主にお願いします。そうして見たらですね、この全てが、美しく見えて、そしてとても幸せに感じています。제일먼저하나님께영광을돌리고まずですね、神様に、この栄光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し、저를위해서피로피로주신예수그리스도께다시한번영광을돌리겠습니다そして私のために十字架の上で足を止め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にですね、もう一度栄光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그리고그동안참고기다려준우리아내에게고맙게생각합니다それから今まで、忍耐してですね、待ってくれた愛する私の妻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그리고여기원장님과목사님그리고일본에서오신우리승도님들한국에서오신승도님들같이기도해주셔서감사합니다네そして院長先生하지않고院長先生含めて韓国から日本から来られた皆様この時間を共に過ご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제가결심한것이잘하늘나라에서같이만날수있도록같이기도하고저도여러분들위해서기도하겠습니다아멘、네、今回ですね、ここで、心に決めたことから継続していきつつですね、天の御国でもまだ皆様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네정말자신을하나님께굴복시켰을때순종했을때정말저희들마음을직접만져주시고이렇게회복시켜주시는정말좋으신우리하나님을위해서찬양함께올리도록하겠습니다心をですね神様に完全に委ねた時にこの癒しの御手と恵みの御手を持って心に直接触れてくださる神様に心から賛美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온스러운 것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대성림산에 갔었지요. 다시 그 아타리 선생님이 수고하셨다는가 좀 확실히 지워생겼는데요. 나들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타리 밑에 신군산 데스가 어때? 눈을 보면서 신만 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속 간지 마세요. 네. 신한번 갈지요. 네. 수고하시, 아까시로 돌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간증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키나와에 우미오 만키스 살펴드십니까? 여러분 오키나와에 오셔서 아름다운 그 바다를 만끽하셨습니까? 네. 너무 멋지시겠어요. 네. 정말 아름답지요. 네. 그런가 됐어요. 오키나와의 우미와 소득하는 분들에게도와 공통 수익사원마다 미타법이야 나라나 이랬지. 근데요, 오키나와의 바다를 겉에서만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본 것이 아닙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시켰어.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내가 이제 파이팅 따라 마다 베스카이였어. 안에 들어가 보면요, 별 세계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분 느낌이 가와대 오물을 대신이 쏟았다고도 아는 것은 저 고등학교 때요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본토니 신도 모였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미스니 하려고 고학됐습니다. 그다음부터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오키나와에 있다가 스쿠버 다이빙 이 기분조차도 이완했다는 것은 근데 오키나와에 오니까 스쿠버 다이빙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어제 고통했다는 것. 저 안 간다고 했어요. 너무 멀리서 오니까는 이렇게 나갔다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1시간 코스에 있기 마시다. 1시간 코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비 없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들어갔는데요. 오카리도 맨날 수거 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얼른 들어갔어요. 어제 30분 갔다는 것. 들어갔는데 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느끼는 보도가 보니 가다가 오후에 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의 기억인데요. 지금도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고학 같다 됐어. 너무 무서워서. 근데 뭐 객기부터 이제 힛바라를 때 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 땡기는 사람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였다는 따라 메노마일이 미는 세상이 아마리도 어떻게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금 왔어요. 맞아요. 전부 잊어버렸어요. 사실 30분은 혼돈이 담으신다고 했어요. 30분 얼마나 즐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직장에서 가다가 메노마일이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그 생선 고기들이요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난또 무스크시 이루어지죠.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인 것입니다. 너 지금 나 미술을 나간 이후로 너와 스카리 봤으니 맛이 내가 물속에 있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때 그런 기도들은 3시간 다 됐어요. 네? 나올 때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가 아니고 사람이라서 그런 생명이 모금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물속으로 잠수해 보세요. 이수한 후 그거 하나 씌워 됐으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함으로 세심한 생각을 이끌는다나 그렇게 모임이었다. 실은요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세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센세로 메시지를 키기 나와서 간지단 것은 최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이하고 오시다가 매우 수습돼 있다고도 오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통역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센세로 나가기가 오하나시가 훨씬 후카인 것은 최원장님의 그 강의가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실 토끼도 깊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길기도 해요. 그리고 실각근이 수리하고 쓴다면이와 매우 도지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요 정확하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수사람 슈즈되기를. 그러면 집중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가 이치지간에서 선생은 공유 시작했네. 어다시다니 공 긴미시나가 하루시나가 선생하고 살 수 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시간 그 강의를 제가 정말 열심히 그 뭐죠? 만끽하면서 뭐라 그럴까 깊이 있게 그것을 통역하며 그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드신 분들과 공통적인 목표는 독게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는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예, 많은데 그 의미는 색깔이고 됐습니다. 지은이 오염이 되어라는 게 손나간 지가 시작 됐습니다. 마치요 제가요 그 물속 세계를 새롭게 헤엄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시기 오기 때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나가는 음미로나 그런 쇼크부스 모니나가라 했으니 그 안에 있는 식물들도 보면서 특히 와서는 상고쇼라도 못 밑에 때로는 상어초도 볼 수 있고요 탁산도 사가나고 됐으면 다 변호식 모이거나
많은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는 그러한 듯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私にとってもとても新鮮で素晴らしい経験でした。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たとえそうであってもです。 그런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海の世界はそれよりはるかにもっと美しいはずです。물속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겠지요. なぜかというと海の深さは1万メートルあるんです。 왜냐면요, 그 바다 깊이가 1만 미터가 있답니다. で、地球の広さほど海の美しさは広がっているわけです。 그 지구의 그 넓이처럼 그 바다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지요. ですから福音を伝える人々のその努力というのはですね。 복음을 전하는 분의 그 능력은요. 海の美しさを伝えるために。 그 아름다운 그 바다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海を丸ごと背負ってここでバーッと見せることできないです。 저희가 바다를 지고 와서 여기서 쫙 펼쳐 보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요. ですからコップで水をいっぱい汲んできて。 그래가 오키나와의 의미ですよ. 또紹介するのに似てる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 근데 이것이 무엇을 닮았냐면은 컵으로다가 한 컵을 그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닷물이다라고 보내는 것 같은. 그래가 오키나와의 美しい 海です。 이것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오키나와의 바다입니다라고. 그런데 도대체 味わえないですよね。 이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맛을 알 수 없겠지요. 등불에 오키나와의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키나와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럼 何を 紹介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皆様が直接聖書の世界の中にご自分で潜ってみることです。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수를 해보세요. 그것은 初めてです。 그것을 처음으로 実感を持って神様の世界を語れ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신뢰할 수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あの牧師の特権では決してあります。 이게 목사의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誰にも開かれた世界です。 누구에게도 다 펼쳐져 있는 그 세계인 것입니다. 今回この2週間の間にですね、チェ先生の言葉を通して 존분이 굉장히 楽しみましたし、 마다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2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체험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맛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시대 군도와는 고집인데 무릎 때문에 반대했네. 이번에는 우리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갈 장소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시대 그 우미의 美しさを 皆様なりにまだ精一杯ですね。 伝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물속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この前神様の愛には2つの面があるということで申し上げました。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마스 순수한 아이로 면에서ですね。 하나는 순수한 사랑으로의 면으로 볼 수 있고요. もう一つはその厳しい神様の顔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한편으로는 아주 뭐랄까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아이스가이니. 사랑하는 게 때문에. 決して 罪は 許さないという神様の面も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す。 절대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子供たちを愛するがゆえに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子供たちに害となるものを決して許さないっていう親の思いと似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 아이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닮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션을 見ますとですね、 헤브라이서 12장 29절을 見ますと 神様は焼き尽くす火だ。こういう言葉が記録されているんです。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焼き尽くす火っていうのは全てを焼き尽くしてしまうって話なんです。建物を全部燃やしてしまってですね、全てを灰に返しちゃう、こういう話です。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머지 재만 남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焼き尽くしてしまうってわけですから、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다른 한 가지 사랑의 면입니다. 私たちのために、この私たちを死に追いやる罪を決して許さない神様のもう一つの面を表しています。 저희들의 죄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면도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私たちの罪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戦い尽くす場面 それが 十字架になります。 이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퇴장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것입니다. 命을 걸고 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거시고 퇴장하신 그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미가와리에 신대 떠사이니까, 그것은 아이도 究極的な 場所でも 아닙니다. 저희들을 배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뭐또좋아하시네 十字架で死ぬことを通して悪魔を滅ぼすと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마귀를 멸망시킨 사탄을 멸망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헤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요, 헤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요,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사탄을 멸망시켰다라고, 나의 죽음을 가지고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ここはですね、私たちを愛するがゆえに、私たちを死に追いやる悪魔を完全に滅ぼす戦いの場所でした。 십자가는요, 나의 죽음을 가지고 완전히 사탄과 싸운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イエス神様は絶えず私たちのために戦う神でも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ですね。 예수님은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쿄 중앙교회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도쿄 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튜브로 그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見ましたらですね, 그거는 어떤식가 미래라이 기세가 ついてたんです. 네,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유튜브에는요 성인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라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인데요. 고등부가 미처 이겨낼 것도 있나 그런. 아이들이 못 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인의 なんかこう大人だけ見る制約がついてるんです。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인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설교인데요. 교회 설교인데요. 不思議だなと思って、その説教をよくもう一回よく聞いてみたんです。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래 녹화してますけども. 지금도 여기서 녹화하고 있죠. 그러면 유튜브에 나가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유튜브로 안 내보낼 예정입니다. 나즈카って言うと同じ内容を募集するから。 왜냐면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旧約聖書を見ますとですね。 男も女も子供も全部殺せっていうことが何回も出てくるんです。 아, 구약 성경 보면요, 어린아이도 성인도 모두 죽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女も子供も幼子まで剣にかけよっていう。 어린아이도 아주 어른들도 모든 것을 剣にかけ 칼로 찔러 죽여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소위 구두바가 구약성경에 난도못 대특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감사바가 됐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대기 또와 이게. 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가짱마대 고로세트와 아마리모 잔고르 됐어. 어떻게 아기들마저 죽으려고 하는지 이건 너무나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도가 그대때 있다는 건데서라. 그럼 子供を殺せという話ですから、これを規制をかけたんです。 그래서요,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저기 성인들이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私が自分の言葉をかかったんじゃなくて、聖句を引用したんです。 제가 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구를 이용해서 말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規制가 かかったんです。 그래, 그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まあその最近の AI と言いましょうか。
ああいうその技術は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よせぐAIって言ってる、대단하다고생각하지요。子供を殺せってのは正常じゃないですよね。正常。正常。あ、愛를죽이라고하는것은정상이아니겠지요。しかしこの内容はですね、実は人を殺せ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ではなくて、 全と悪の話をしているんです。이것은요사실은요어린아이를죽여라그런의미가아니고요천과악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ですから神様は悪は根底から完全に消滅させる神の方だということをあのそう表しているんですね。이것은요악이라는것은근본적으로완전히소멸해버려야된다라는말씀인것입니다ですからイスラエルの民に異邦人と混ざ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告げたんですね。그래서이스라엘백성에게이방인과섞이지말라라고말씀하신것입니다이방의그우상을숭배하는그것을우리가베이스라엘백성이받아서는안되었기때문입니다神様に自分完全に私なさい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るのでもあります。이것은요어떤면에서는요나를완전히주님께드려라하는의미이기도합니다。ですから그 旧約聖書のですね、あの中にはそういうことが、たくさん記録されていて、人によってはそういうことがなかな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方もいます。旧約聖書を見るときは、私たちはあの善と悪の視点で見ることはとても大事です。그래서성경말씀을읽으실때우리는선과악의쟁투라는것을생각하며읽으실필요가있습니다。神様はその愛するものが故に、ご自身が愛であるが故に罪は決して許さない方だということは実は 心に留めることは大事だと思うんですね。神様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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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시키신다는,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난또 기록 기보되죠. 얼마나 커다란 소망입니까? 와라버리니 시가 와타샤처럼 봐야 될 시가 나쁘나는 것. 저희들 앞에서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는 시오 기리스와 주유지가도 우회돼 벌어보시게 되셨단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망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지분도 시오 못돼 시오 벌어보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모멘토스 ですね. 그리고 뭐 도대모 대세스나 코드바다도 아듯이 어머운 데스네. 또 한 가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시록은 이주셔 주 연세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그거와 시 다케네와 아리마센. 여기는 죽음뿐이 아닙니다. 그놈의 지구뿐이 있을 때 연결했다시마시다네. 여러분 지난번에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요미 데스. 요미 음부라고 합니다. 쉐올 데스. 쉐올이기도 합니다. 게헤나 데스. 게헤나입니다. 그 지구부터 약사했던 뭔가 낙후나를 뜻합니다. 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 이견이 낭의 꿈을 야이때시마고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선이 감사마가 소리고 쇼메스시대 그사사를 야키츠크스 히토나트 그사사를 뜨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불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오 낙시자고 있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지옥도 낙나는 지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先ほど 아카시오시에 그러셨다ように 조금 전에 그 강조를 해주신 것과 같이 저도 38세까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저도요 38세까지 장로교 개신교에 다녔습니다. 사실 고건도 교회 중학교 3년도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중3 때요 교회 갔는데요. 맞죠. 하는 교회에서 장로파 교회였습니다. 아니 뭐 지옥이 있다고 教えられたんです. 거기서 지옥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それからそれを聞いた私がどう行動したかです. 그것을 들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翌日からです. 그 다음 날부터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1시간 걸어가고 교회까지 한 시간을 걸어갔어요. 콘크리트 위에 시담맞이때 이뤘다는 것. 콘크리트 위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아, 우리 가족들은 민나 아나타고 시리마세.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지옥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그래마스까?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 그 지옥에 있다가 다메데스.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가족 그 히토리모 지옥에 가나 요니시테 쿠다사이. 우리 가족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때마다 제가 중학 3년 동기 1년간 매일 교회 가요라 이뤘던 거죠. 중3 때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 시간 걸어서 교회 가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신데스는 아니가 私 より 8つ 上ですけど 저희 형이요. 저보다 8살인데요. 저는 중학 3년 됐으니까 8つ 上ですから もう 어른이었어요. 제가 중3이었고 8살이니까 형은 거의 어른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오는데 성경을 들고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어딘가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3년에서 주경배교 시작해야 되는 고가 됐어요. 중3이니까 수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담하고 같이 놀았다고 했어요.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죠. 성경을 야붓대, 야잇다리,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뭇다리 됐어요. 그래서 그 형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소시자라든가 뭐 치지 나갔을 때 뭐 가렸다 가운데 됐어요. 그러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부어있는 얼굴을 가지고요. 이브지스 교과에 가면서 우진호 아니가 다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형이 큰일이에요. 지옥군이 있어 오됐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人1人 교회에 来て くれました. 그래서요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 2년생 때에 그 아니가 교회에 来て くれたんです.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다고 기도를始めたんです. 그때 제가요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23년 23년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소시대 세븐스 아드스 교회에 대했다. 그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뭐 군대 요회 때? 아,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일본에 유학을 했대. 일본에 유학을 오고 근데 배경 요회 때 일본의 사회에 働いて 그래서 공부 끝내고 일본 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38살까지 이탈마데 또 그 기도를 매일 일생을 사상했습니다. 38세가 되도록요. 그 기도를 계속 매일 했습니다. 그때 세븐스 아트 교회의 신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나이 뒤에 누우니까요 지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옥이 나이 밖에 나이 돼서 그냥 아는 거 아는 거. 지옥이 아직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아찌 아찌 이때 애연히 그러시면 지옥과 손자이 신할 것도가 막아리마시다. 뜨거워 뜨거워 그러고 평 죽지 못하고 그렇게 뜨거운 그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대명사님 모시겠다죠? 이전에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세션나가냐 소유부라 맞다고 나이 됐어. 너 보고. 성경 안에는 어디를 읽어도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하는 것도 일도 ないんです. 일요일 예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왔더라 못했겠어.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수고 받으셔 목소리 하는 것. 내가 바로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시간을 갖다는데. 몰랐습니다. 유아리가 도울이 신세다. 정말 막 이 얘기 한마디로 그냥 저는 믿었을 뿐입니다. 아, 다그라 배경도 다이지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 연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무스 아드벤트 교회와 이단다 그렇게 유아리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요 뭐 이단이야라는 소리를 잘 듣지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신빙이 그랬대. 이단 나라 이단데 이또 없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제가 만난 다음에는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 그대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역도신이 밥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1년 뒤에 이 침례를 받았고요. 사실 역도시 신호도 야기때 신학관이 있다. 그 다음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 40살 이렇게 됐다. 40살에. 소고니 아리마스 요니 세션나가니가 명확히 ですね 시모 요미모 간단히 쇼메스 시대 가사도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사망도 음부도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ですね 지옥という 이미지와 この 前 申し上げたのは テーマが ですね 神の言葉を 売り物に しない ということを 申し上げました. 지옥이라는 그때 설교를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테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균 소유 구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구절에도요. 実は 지옥이 있다 方が いいのか ない 方が いいのか って 考えた 時에 ですね 실은요 지옥이 있는 게 좋겠는가 없는 게 좋겠는가 생각했을 때
あの免罪符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皆さん免罪符라고하는게있잖아요あれは이商売だったんですねあれ地獄があったからできた商売だったんです地獄がなかったらそんな商売なんて成り立たないですよね地獄に없으면그런장사를할수없었던것입니다もう一つあります또한가지있습니다週末です 종말입니다. 終わりです。世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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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終
없습니다. 정확한, 아주 정확한 다른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론부도 강가에 와서 세시는 코토바니 深く触れ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大事だなと思います。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もう一度申し上げますけれども実に私たちの神は焼き尽くす日です。 다른 성경 한 말씀을 말씀드리면요, 정말 사실로 우리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찍고 소리 됐어. 모든 걸 다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私たちにとっては本当大きな希望となりますね.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겠지요. 약 찍고 소희という言葉の中には. 이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私たちの悩みも含まれます. 저희들의 근심도 들어있어요. 저희들의 병도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망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특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受け取るには信仰と知恵が必要ですね.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信仰を持って受け取るのが神様の福音ですね.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そして知恵を持って受け取るの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건강 메시지인 것입니다. 묵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없애주실 분. 뭐야 시모나크? 죽음도 없고 뭐야 가나시모 낭기모 로프모 나이 슬픔도 탄식도 고생도 없는 모든 스웨트는 분은 어디서 가면서 약기 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타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없애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마셔가 주식가게 아니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손으로 메시지가 세시로 붙어봤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히비 この聖書の言葉を短くして、短く置いて吟味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서 열심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海に潜れば潜るほどですね、海の美しさは増すのと等しいと思います。 물속에 잠수를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에는 1회 旅に 旅行に 来てですね。 오키나와는 한번 그냥 여행으로 왔고요. そして海に入ってみて 그리고 바다 속에 들어가 보고 오키나와에 이주する人々がたくさんいるんです。 이 오키나와에 이주해서 여기서 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몇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만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여성이 遊びに来たんです。 러시아에서 어떤 여성이 여기 놀러 왔어요. 海に潜ったんです。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今住んでます。 여기 살고 있습니다. 帰りたくないって言うんです。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東京から家族が来ました。 도쿄에서 어떤 가족이 여기 놀러 왔습니다. 海に潜ったんです。 그래서 물속에 잠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みんな住んでます。 가족 모두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沖縄는 素晴らしいですよね。 沖縄의 정말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そうです。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븐스 아드벤트 교회에 託された 진리와 난또 深いこと です。 정말 우리 제7회 하시길 예수 재림교회 주신 그 진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요. 난 또 단순인데요.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요. 난 또 아이니 미치대인데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지요. 네, 그리고 皆さんも 직접 본인의 각인을 이따가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 학자가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따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개태 놓지 않는 복사마. 충만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아프리카 바깥의 내금이요, 희비. 우리들에게 쏟아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테 보고 후레테 만져보고 소시테 타이켄되기 마스요니 시테 그다사르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이테 코라이르 순토키마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深めて 이고 우리들에게 아리마스요니 축복ください.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소시테 소노코도 힘強く 아카시스로 우리들에게 아리마스요니 축복くださ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파워 있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이를 스타일을 담에니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히려니 유타카나 캠코를 와타이ください.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건강의 축복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국가들이 유타카나 축복을 와타이くださ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